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제주도가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호신벨이나 실내용 홈캠, 또 동작 감지기 같은 물품들인데요. 도내 여성 세대 주 2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제주여성인권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보내온 소식이네요. 전망이나 경관이 좋은 곳을 요즘은 뷰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또 디저트 하나를 먹더라도 뷰가 좋은 곳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개성 만점 뷰 카페 함께 만나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즐기는 양성화 리포터.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왜요? 왜? 왜요? 댓글에 상처받은 거예요? 이거 뭐야? 옛날 사람? 감성 제로라고? 이런 댓글을 예적했지?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냐뇨. 감성 제로라뇨. 오늘 저와 함께 여행 가신다면 제가 얼마나 요즘 세렙인지를 아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순천에 소문난 뷰 카페 그리고 사진 맛집으로 감성 여행 떠나보시겠습니다. 봄바람 차고 설렁 내 꽃잎처럼 흔드는 사랑 가자! 가야흐로 봄, 무르익은 봄. 봄바람에 마음이 살랑거리고 감성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이 계절엔 뷰 카페가 제격이죠. 개성 있는 뷰를 품은 카페에서 멋진 인생샷 담기는 카페 투어 출발합니다. 순천 구도심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줄기 옥천입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강가를 거닐기만 해도 행복하고 소년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며 징검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멋진 뷰를 좀 더 여유 있게 낭만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옥천 뷰를 야무지게 품은 카페로 들어가 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야외 정원이 포인트. 집주인이 손수 가꾼 꽃과 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게 빛납니다. 야, 아름다운 새소리 보세요. 와, 옥천뷰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 카페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원이 너무 뭐 혼자 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개방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이 놀이터를 조그만하게 오픈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멋진 공간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죠. 찍기만 하면 인생 샷을 건지는 마법의 정원인걸요. 아, 옥천뷰를 바라보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너무 낭만적이야. 하, 향 좋고. 하, 이곳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옥천변에 흐르는 물소리와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와 제가 한 잔 들이키는 커피 소리까지. 아, 이게 진짜 아름다운 하모니로 울려 퍼지네요. 아, 좋다. 옥천의 소담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여유와 낭만을 느끼는 이 순간. 더할 나위 없는 봄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뷰 카페로 가볼까요? 제가 순천말이었는데 순천말에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을 거라고는 도시적인 카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카페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순천만을 한꺼번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풍경과 차도 마시고 네. 뷰도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네. 멋진 포토존에서 사진 한 장씩은 남겨야죠. 블링블링한 골드바에서 폭신한 곰돌이까지. 와, 정말 다채로운데요? 아, 사진 잘 나오네. 자, 이곳은 포토존도 좋은데 3층 루프탑에 가게 되면 제대로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좋은 거야? 이야, 아, 이래서 루프탑 좋다고 했구나. 와, 이야, 진짜.
좋다. 꽃들 좀 봐. 오, 이야, 꽃에 앞에는 순천만의 와 그림이네. 그림이야. 이거 진짜 뷰 맛집 인정입니다. 인정. 와, 진짜 좋다. 아름다운 와운 해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아, 이 카페를 즐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높은 층에서 바라보는 뷰 되게 아름답고 또는 한옥 쪽에 이용하시면은 다양한 포토존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 노을 감상하기에도 잘 보이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순천만 와운 해변에 일몰이 질무려 음료에 담긴 노을을 마시며 대자연이 안겨주는 선물을 만끽해봅니다.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노을빛으로 촉촉하게 물드니 이만한 호사가 또 있을까요? 야, 오늘 진짜 여러 개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아, 정말 제가 와운 해변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차 한 잔까지. 이곳은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진짜 노을을 제 마음속에 담는 낭만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을도 담고 예쁜 내 모습도 담으려니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인생 사진 남기고 기분 전환도 하셨나요? 노을도 볼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고요. 빵도 너무 맛있고요.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엄마 아빠랑 온다면 여기 모시고 와서 같이 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해서 힐링도 많이 되고 부부 사이에도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가 있다가 좋은 것도 보고 하니까 생기도 좋고 와이파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을까지 봤으면 뷰 카페 투어는 끝난 것 같은데 이 밤에 어딜 저렇게 부지런히 가시나요? 아, 무슨 이 산 속에 카페가 있다고 야경 보기 쉽지가 않네. 어디야? 어! 여기네 여기! 와, 예쁘다! 사진 남겨야지. 이야. 아, 산속까지. 진짜 야경 맛집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받았는데 네. 들어오신 분 앞도 아름답긴 하지만은 이곳에서 네. 야경을 보면서 좀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이쪽 테라스로 나가시면은 네. 시내나 동천 쪽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순천 시내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네. 아, 그렇습니다. 야경을 바라볼 때에는 그냥 바라보면 사진 찍는 것보다는 뭐가 또 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럴 때는 네. 보통 이제 아무래도 네. 달콤한 네. 수제 초콜릿들이랑 이제 커피 종류들, 네. 차 종류 같이 드시면 정말 행복해지죠.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즐기는 야경이라 기대된다, 기대돼. 쇼콜라띠에 사장님이 만드는 수제 초콜릿까지 달콤한 디저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단맛으로 기분 업, 야경으로 감성 업 시켜볼까요? 야, 여기 앉아서 쭉 보니까 순천 동천의 모습이 착 한눈에 들어오고 낮에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의 순천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루의 지친 피로를 커피 한 잔과 야경으로 달랠 수 있다면. 눈앞에 펼쳐진 반짝반짝 시티뷰를 만끽하며 달콤한 맛에 빠져드는 황울경. 이 세상 달콤함이 아니겠어요. 부럽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나에게 위로하는 느낌입니다. 성화야, 오늘 또 고생했어. 아, 오늘 넌 너무 좋았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 야경이 다 했다. 아, 좋다. 이렇게 멋진 순간은 영원히 간직해야겠죠? 야경 맛집, 사진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저곳 순천의 카페들을 다녀봤는데 아, 카페만 갔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감성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 투어 해보신다면 마음속에 있는 감성들이 제대로 올라올 거예요. 감성, 감성. 봄바람 따라 떠나는 뷰 카페 여행.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연의 선물에 여유와 낭만,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겠죠. 혼자라도 좋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더 좋은 카페 투어.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한껏 차려입고 나선 오늘. 무슨 날이냐고? 맞아, 1년 중 단 하루, 오직 나를 위한 날이지. 자축하러 가볼까? 내 생일, 친구 생일, 가족 생일은 물론이고 결혼기념일, 승진한 날 등등 기념할 만한 날에 생각나는 음식은 역시나 파스타 아니겠어? 파스타를 먹으러 보리밥 거리에? 잘못 찾아왔나 싶을 때쯤 등장하는 곳!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아늑한 우드톤의 실내가 짜잔! 무등산 자락에 이런 곳이 숨어 있었다니! 분위기부터가 기념일에 딱이네 딱이야! 네, 이쪽에 상권에서 우선 양식집이 없고요. 카페들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양식집을 운영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등산 하면 보리밥, 도토리묵 무침만 떠오른다고? 오늘부터는 파스타도 추가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식전빵으로 입맛부터 끌어올려보는데 스테이크 잘한다는 그 집의 급빵이잖아? 내 파스타는 잘 만들어지고 있나? 각종 재료에 고소한 크림 소스 가득 부어주고 면은, 오! 페투치니 면이네? 크림 파스타에는 이렇게 넓은 면을 써줘야 소스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만가닥, 표고, 양송이 세 가지 버섯을 사용해 풍부한 풍미까지. 생일인데 한 가지 메뉴로 만족할 수 없지. 오늘은 가격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보기만 해도 배부른 한상, 사진으로 먼저 남기고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면에 촥 달라붙는 크림 소스. 약간 느끼하다 싶을 때쯤 로제 리조또로 눌러주고 중간중간 짜릿한 탄산 한 모금. 아, 그런데 뭔가 2% 부족한데? 고객층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 잔 와인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바틀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키지 프리여서 원하시는 와인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좋은 날, 좋은 곳. 좋은 음식에 좋은 와인까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오늘은 분위기에 취하는 날이니까. 북적이지 않고 여유롭게 식사 후 무등산 드라이브까지. 기념일다운 기념일을 즐기고 싶다면 이번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바로 그곳! 기념일에 와야지 벼르고 있던 무국적 요리 주점! 한식, 일식, 뭐 양식 이렇게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예를 들면 한식 요리에
마무리를 프랑스식 소스로 얻는다던가 이렇게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요리를 하는 주점을 이제 무국적 요리 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서양 요리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무국적 요리 주점. 그 색다름에 한 번,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두 번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평범한 날도 기념일로 만들어질 것만 같아. 네,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뭐 기념일이나 생일, 그리고 뭐 심지어 부모님 생신까지 그런 좋은 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 저희가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단품 메뉴보다는 역시 맛김 차림이지. 저희 추천으로 예를 들어서 철에 따라 재료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날 장을 보러 갔을 때 좋은 재료 있다 하면 그런 요리들로 수시로 이제 저희가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맛김 차림의 매력 아니겠어? 벌써 기대된다. 식사의 시작은 입을 즐겁게 라는 뜻의 아뮤즈부시. 한 입에 쏙 넣으면 정말 입이 즐거워지는 맛. 내 속도에 맞춰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이 순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기념일이야. 아 맞다. 그런데 파스타는 언제쯤 나오는 거지? 아 이제 나오려나 보네. 아니 그런데 면이 놓인 곳이 접시가 아니라 뭐지? 네, 이건 이탈리아 국민치즈 그라나파다 치즈고요. 네, 껍질째 그대로 두면은 향이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녹여서 파스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큰 한 통이 한 500인분 정도 나고요. 저희 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정도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이 가진 열기로 자연스럽게 치즈가 녹아들면 노른자 하나에 톡! 그냥 버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겠지? 윤기가 촤르르! 최고의 한 입을 위해 잘 섞어서 먹어볼까? 시판 소스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맛이야. 파스타에 이어 또 다른 메인 메뉴인 우대갈비 스테이크에 앙증맞은 디저트로 마무리. 무국적 요리 주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주류는 물론 노알콜 음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겠다. 한 메뉴 한 메뉴 대접받는 기분에 황홀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자, 이번엔 안동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참 발달했잖아요. 편리한 건 참 좋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바로 쓰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이 쓰레기 걱정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직접 줍는 플로깅까지 친환경 라이프 지금 만나볼게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요즘 코로나와의 작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숙제가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 오, 이런 게 다 있네요.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쓰레기도 이젠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부터
진짜로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단 활동까지.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환경 보호. 이젠 할 수 있어. 범상치 않은 패션에 어딘지 익숙한 저 발재간. 아이고 아주머니, 어딜 가시나? 나 불렀어요? 아, 요즘 쓰레기가 늘어도 요즘 너무 늘었어. 어디 볼까? 아이고,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늘었지? 불과 2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규제는 완화되고 배달 용기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분야가 있었으니. 차량부 저 어디야 어디. 아이고 분명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가만. 오 여기네 여기. 제로 웨이스트 여기. 제로 웨이스트, 뜻풀이 그대로 폐기물을 만들자는 건데요.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액체 대신 고체로 제작하는 등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깐 둘러봐도 물건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개수가 얼만큼인지는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주방용품, 욕실용품, 그리고 학생들이 쓰고 있는 학용품 등, 그리고 생활 전반에도 모든 것들이 친환경용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물품이 다양해지면서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사실. 포장재까지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재질을 사용한다는 점. 제로 웨이스트, 저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물건 한번 바꿔볼까요? 뭐가 좋을까? 아니, 이 노트가 코끼리 똥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코끼리 똥 맞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보세요. 이 예쁜 노트가, 또 예쁜 노트가 코끼리 그림 있죠? 이 노트가 코끼리 똥으로 만들었대요. 드러는 봤나요? 코끼리 똥 종이. 실제로 서식지를 잃은 코끼리들을 보호하는 코끼리 고아원에선 하루에만 평균 50kg의 배설물이 나오는데요. 이걸로 종이를 생산하면 600장 분량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예쁜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진작 알았으면 힘들게 쓰레기 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경북 안동에선 1호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연 변성윤 대표.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환경보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요. 제로 웨이스트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용품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환경을 생각하는 뿌듯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실천 사례를 공모하면 봉사 점수를 받는 프로그램부터 다회 용기를 사용한 후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는 용기내 챌린지까지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면 쓰레기 배출량 줄일 수 있다는 건 기정 사실. 대학가 원룸촌의 골목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배출이 가정에서부터 엉망입니다. 방금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난 골목인데도 여기저기 남겨진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배달과 포장 음식의 천국 대학가 주변.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 문제 여전하죠. 난 이 시대의 교양인.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지.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테야. 뭐야? 주변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다가 쓰레기에 파묻히는 거 아니야? 쓰레기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결심했어.
1인 가구가 늘면서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 쓰레기 대란 위기에 놓인 지금. 안동의 한 대학교에서는 플로깅단을 결성했다는 반가운 소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경 지킴이로 나선 학생들이 모여 있다면서 찾아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 플로킹단 어떻게 결성하게 된 건가요? 저건 학생들이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과 인성을 목적으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플로킹과 같이 의미가 맞다고 해서 현재 학생들 모집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92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면 환경 정화 운동을 했다는 이곳 대학교. 올해부터는 정식 발대식을 가지고 플로깅 단을 결성했고요. 여기에 동참한 학생들이 약 50명 정도. 우리는 환경을 살리러 다 함께 출발! 이삭 줍기를 뜻하는 스페인어 플로카우프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이 합쳐진 개념의 플로깅. 쓰담 달리기 또는 줍깅으로도 불린다는 사실 이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 소피아 플로깅단이 달릴 코스는 학교 정문을 출발해 낙동강변 자전거 종주길까지 약 2km 코스. 가볍게 출발했지만 두 손은 아주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혹시 이 학교에 유학원 학생 아닌가요? 아, 예, 맞아요. 오, 한 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디에서 왔어요? 예,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아니, 혹시 베트남에서도 이런 플로킹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예. 우와,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다 플로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아, 예. 지구가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참여했었어요. 그렇군요.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환경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 자칭 타칭 지성인 최기정 학생도 블로깅에 빠질 수 없죠. 참 열심이다, 열심히. 아, 여러분, 사실 플로깅 하면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게 플로깅인데요. 너무 이 쓰레기를 줍는 데 집중하는 감이 없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 줍는 제 모습 저 너무 뿌듯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그 뿌듯한 마음만큼 도시가 깨끗해지길 바라봅니다. 끝을 향해가는 플로깅, 이제는 결과를 볼 차례. 소피아 플로깅단의 오늘 성과는 과연? 환경을 사랑하는 소피아 플로깅단 모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운 쓰레기 앞으로 모아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자,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와, 쓰레기 봉투가, 가만, 쓰레기가 많이 안 차고, 빈 봉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교수님.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주웠는데, 빈 봉투가 더 많아요. 쓰레기가 이만큼 모여야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없는 거 어떡해요? 쓰레기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했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그런 보응에 맞춰갖고 플로킹의 의미와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점 환경 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내 봉투가 비었다. 흔들어 보세요. 쓰레기 봉투는 비었는데 왜 다들 이렇게 웃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쓰레기를 줄이면 자연이 돌아옵니다. 플라스틱 제로를 꿈꾸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부터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플로깅까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쓰레기는 줄이고 플라스틱은 안녕.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환경보호 실천 작은 행동에서 시작한다는 건 기정 사실.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늘, 바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 지구를 위한 나니의 작은 실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싹 잡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뭐 텀블러 쓰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깨끗한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지구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보자, 이리저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요리조리 뒤져봐도 달리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로웨이스트샵이라고 해서 네. 친환경 물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곳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기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그냥 뭐 대나무라든지 그런 네. 걸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요. 대나무 칫솔부터 시작해서 비누까지도 모두가 다 100% 친환경 제품. 아니 여기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적혀져 네, 있는데 맞아요. 뭐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플라스틱 통 사실 한번 사용하면 그거를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버리고 다시 사시죠.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집에 있는 빈 용기를 들고 오시면 네, 원하는 만큼 고르셔서 담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직접 받아봐도 될까요? 네. 먼저 용기 무게를 빼셔야 되거든요. 예, 빼주십시오. 네, 요거를 다시 들고 가셔서 요즘 1인 가구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원래 리필을 한 통 이만한 걸 사더라도 쓰긴 쓰겠지만은 그걸 다 쓰면 쓰레기도 나오고 양도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니 특히나 요즘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졌던 얘기겠죠. 생활 속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법, 버리는 물건도 자원순환으로 다시 만나자. 어차피 설거지할 거 친환경 주방세제와 천연 수세미로 깔끔하게 닦아내자고요. 물건을 보관할 때는 일회용 비닐 대신 친환경 봉투에 담아주실까죠? 네, 장바구니, 제 가방에는 항상 텀블러랑 빈 도시락통과 장바구니가 있어요. 네. 그것만 있으면 어딜 가도 쓰레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용기 내서 용기 내. 네, 그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비건 지도네요? 아니, 네네. 비건이랑 환경이랑 관련이 있나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이제 축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탄소량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일주일에 채식 한 끼만 해도 1년에 소나무 15그루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점심은 제가 비건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비건 음식점으로 함께 지금 가보시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는데? 환경을 지키기로 맘 먹었으면 끝장을 봐야겠죠? 비건 음식 찾아가 봤습니다. 비건 전문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와! 보자, 샐러드랑 근데 이게 다 비건 음식이에요? 그럼요. 충분히 비건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이 이제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네. 쌀가루 사용하거든요. 이제 비정제 수수다. 저는 소금을 주겸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겸 들어가고 이제 생 이스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 이스트를 사용을 해서 현미우랑 이제 물 이렇게만 가지고 반죽을 들어갈 겁니다. 비건 음식인 만큼 고기,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태리 토마토 홀을 사용을 해서 직접 이제 수제로 이제 비건으로 토마토 소스를 먼저 만들고요. 치즈처럼 보이는 요게 이제 비건 모짜렐라 치즈라고 있어요. 걔들을 우리가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와, 순식간에 비건 쌀 피자와 비건 파스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식물성 재료로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피자는 맞고,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파스타인데요. 네. 이제 로제 크림 파스타입니다. 그래서 맛있겠네요. 네, 식물성 밀크를 사용한 비건 라떼입니다. 아, 그럼 이게 우유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유 대신에 실물에서 나오는 밀크들이 있거든요. 네. 뭐 두유라든지 귀리라든지 아몬드.
정말 고소해요. 네, 그쵸. 네, 네. 끝맛이 정말 깔끔합니다. 음식은 바로 나왔을 때 먹어야 제맛. 비건 재료로만 만든 피자.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그 피자 맛이 맞을까요? 여기 안에 들어간 그 채소들의 향이 싹 나면서 은근히 달달하면서도 향긋하고 아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빵 자체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네. 아 저게 뭐예요? 이거는 그 템페라고 해가지고 콩 가루 음식인데요. 얘는 굉장히 담백해요. 아 이거조차도 비건. 따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여기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저탄소 친환경 식단이라니 비건식 정말 담백합니다. 밑에 파스타는 이게 약간 식감이 탱글탱글하면서 네. 솔직히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달달하면서 네. 아 이것도 향이 너무 좋네요. 피자 파스타는 먹다 보면 좀 더부룩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탄소 중립 실천과 그다음 네.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축이 배출하는 뭐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하고 하다 보니까 비건 채식을 뭐 조금이라도 실천함으로써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건이라 하면 그리고 내가 뭔가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비건 이건 아니건 그냥 무조건 맛있는 음식인데 아 알고 보니 비건이더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천하시는 것 그거 자체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지구에 있는 우리가 실천해내는 거겠죠. 그럼요. 그런 의미로 저랑 같이 지구 구하실 분 없나요? 네 여러분 함께해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회용 대신 다회용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탄소 친환경 식단에 지구 우리가 지켜나가야겠죠. 자 봄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여기 또 제가 나온 또 목요일인데 네. 야 이 벚꽃 미쳤어 미쳤어. 너무 예뻐요. 만개 너무 예뻐서 지금 네.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른 시간인데도 네. 사람들 많이 나와 사진 찍고 좀 되게 다 얼굴도 밝아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서야 대학교를 다닌다라는 기분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오늘 좀 인생샷 좀 던졌나요? 아직은 몇 네. 배짱밖에 되지 않지 않았나. 몇 배짱. 교수님한테 한마디. 비대면 말고 차라리 휴강을 해주시는 게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살랑살랑 바람에 이 꽃잎도 떨어지거든요. 네. 진짜 눈처럼. 와. 진짜 노래가 네. 생각나요.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 봄 봄이 왔어요. 사랑님은? 봄바람처럼 살랑. 그 무슨 노래죠? 꽃잎처럼 흔들던 사람. 이 노래 몰라요? 안녕.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너무 좋아요. 왜냐면 또 이제 이따가 또 이제 먹을 음식에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분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지금. 추천해 준 메뉴가 뭐죠? 오늘 네. 봄이잖아요. 봄. 제철 음식 무조건 먹어야죠. 봄 하면 제철 음식 뭐? 두꺼비. 지금 딱 봄에 이 쭈꾸비 알이 차가지고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네. 한번 시켜서 먹어보시죠. 무조건 네.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먹어봅시다. 사장님! 양파입니다, 여러분. 무한 양파 유명한 거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여기 무한 목포 쪽에 오면 이 양파로 김치를 담궈요, 이렇게. 양파 김치 완전 별미예요, 봄에. 말해 뭐예요? 그냥 네. 밥에 물 말아서 먹어도 맛있어요. 나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게 다른 지역 분들은 이 맛을 모를 거야. 이거 먹어봐야. 조금이 왔다. 우와. 말 꽉 차 있어. 어머니 어머니 요거 어디 쭈꾸미예요? 네? 어디 쭈꾸미예요? 이쪽 거죠. 이, 그쵸 여기 여기 잡은 거. 힘이 실장님보다 더 센 거 같은데. 저, 내가 힘 센 거 본 적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쭈꾸미도 이제 오래 익혀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는 좀 그럼요. 잘라서 빨리 먹고 네. 이 머리는 좀 더 익혀서. 예. 지금 쭈꾸미가 익고 있어요. 지금 더 익기 전에 네. 빨리 건져서 잘라야 돼요, 다리를. 갑시다. 예. 커팅 갑니다. 커팅 갑니다, 예.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머리는 먹물까지 푹 익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접시 다 찼네. 와, 얘는 하나씩 먹어야 될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커서. 하나 먹습니다. 너무 잘 익었죠? 초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 입 하시고 저도 한 입 먹겠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탱글탱글해요. 아까 쭈꾸미를 들었을 때는 진짜 단단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데쳐서 딱 먹으니까 부들부들하고 쫄깃하고 어른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저는 참고로 미나리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랑님은 싫어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미나리 향기가 빡빡 진짜 입안에서 와 봄이 왔음이 느낍니다. 너무 향긋해요. 식감도 좋고. 자, 이 정도면 약간 머리가 잘 익었을 것 같아. 알죠? 이거 머리 잘 따르면 이 알이 두두두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한번 보여주세요. 레스 빰빰 빠바밤. 자 갑니다. 자. 와 미쳤다리. 진짜 튀어나왔어. 에이, 진짜 가득 찼다. 그 완전 동남아 그 맞아 맞아 밥 네. 볶음밥 그 쌀 그거 같아요.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하니 맛있을 것 같아. 뜨거. 너무 담백하고. 맛있다.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와. 쫀득쫀득하니. 뜨거워, 뜨거워. 지금 뜨거워서 이런 거야, 지금 뜨거워서. 이것도 먹어봐야죠. 제철 아닙니까, 또? 그럼요. 제철인 갑오징어랑 미나리랑 또 섞여 있고, 양파도 섞여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여러분도 드시고. 나는. 니가 먹어. 와 이거는 상큼하네 이제. 여기서 약간 담백했다면 여기는 좀 상큼해. 상큼해? 근데 식감이 그냥 오징어랑 갑오징어랑 네.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르죠. 갑오징어 왜 갑이니 갑오징어인지 알아요? 갑이니까. 완벽한 하루예요, 진짜. 우리 또 오랜만에 이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가지고 벚꽃도 구경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럼요. 또 디저트 먹으러 가야 되니까 또 이 목대에 또 시그니처 또 뭐 이렇게 크다라고 뭐 이렇게 맛있게 생긴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가서 또 먹읍시다. 갑시다.
그래요. 원래 대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가성비 좋은 맛집들이 참 많잖아요. 목포대학교 주변 식당들도 맛은 물론이고 반찬 무한 리필에 와, 정말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는 딱일 것 같고요. 뭐 꼭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학창시절 추억 느끼고 싶으신 분들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